자, 학과장님 먼저 오늘 화요일장에 대한 양 시장에 대한 시황 분석 먼저 도와주실까요? 네, 등락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4월 고점 돌파 후에 2월 고점에 접근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4월 고점 돌파 후에 3월 고점에 접근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등락 원인을 말씀드리면 결국 외국인하고 프로그램 매수 두 가지가 이제 수급에서 포인트가 될수 있겠고요. 코스닥은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가 골고루 강세였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 다음에 특이 상황을 말씀드린다 그러면 코스피는 선물보다는 상승 속도가 조금 빠릅니다. 어쨌든 이 차이,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닥은 이제, 통신 서비스와 통신 장비, 특히 이제 통신 장비가, 5G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줬는데, 이제 그게 좀 특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를 보시면, 최근에 좋죠. 그래서 이제 오늘 결과를 보면, 지난, 2월 고점에 점점 좀 근접하고 있어요. 오늘 종가가 2113이니까, 2월 고점이 2241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2019년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 잠깐 볼까요? 코스닥도 오늘 이제 플러스 나와주면서 이건 이제 3월 고점에 이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양시장의 특징이 뭐냐? 4월 고점을 기록했다. 그리고 각각의 그 전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게 포인트인데, 코스피 잠깐 볼까요? 차트를 조금 보는 분들, 좋아하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2월 25일이었어요. 그리고 라인이 이렇게 그려지죠. 그 다음에 저점 라인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계속 이어지면 이제 일종의 쐐기형인데 여기를 뚫어버렸어요. 이론상으로 본다면 쐐기형이면 여기서 걸려서 다시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요 올라간 요 구간이 사실은 이 구간이 비정상으로 올라간 겁니다. 외국과 변수로. 이게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미중 무역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어떤 그 뉴스에 의해서 올라간 겁니다. 뭐 이제 서명만 남았다, 뭐 이런 것들. 이것 때문에 올라간 건데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어쨌든 비정상으로 올라간 건 맞는데 다시 뭔가 수급이 들어오면서 더 올려줄 수도 있겠죠. 뭐 여기서 무조건 떨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불과 뭐 이제 오늘 2013이니까 240이라고 비교해보면 어떻게 되죠? 28포인트밖에 안 남았어요. 28포인트는 뭐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이면 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결국은 다시 여기를 돌파하게 되느냐, 마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일단,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여기 돌파하게 되면 조금 더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정상적으로 끌어올렸든,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렸든, 뒤늦게 매수한 그 매수세 같은 경우에는 바로 빠져버리면 난감하거든요. 아주 난감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남은 포인트가 뭐냐면, 남은 어떤 그 시장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 2200선이 깨지느냐? 아니면 2240선이 넘어가느냐? 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2200선인데 10선 포인트 남았잖아요. 그래서 뭐 확률상으로 아래쪽이 더 가까운데, 제가 볼땐 그래요. 어쨌든, 여기서 5포인트, 10포인트, 15포인트 조금 올라갈수록 2월 고점 돌파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2200선이 깨질수록 급락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 요 네모박스 구간이 비정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매매 동향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이 방송 통해서 얘기했었잖아요. 저100% 믿지 않아요.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기간만 진짜라고요. 기간은 100% 기간이에요. 왜냐?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투자회사에 돈 넣어갖고 그 운영하는 게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융투자라든가 뭐 투신, 뭐 은행, 뭐 이런 보험 이런 데들 있잖아요. 100%인데 외국인하고 개인은 100%라고 볼 수가 없어요. 특히 외국인이 그래요. 제가 어제도 그런 설명 드렸었잖아요. 사실상 우리나라 돈인데 외국 국적의 투자회사가 그 자금 운영하잖아요. 그럼 외국인이 잡힌 거래요.
실제 외국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굳이 전망을 해본다면 2200선과 2240선 중에서 아무래도 2200선이 더 빨리 올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래요. 현재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좀 올라가면 2240선까지 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조금 더 갈 수 있다. 이걸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저는 뭐 그건 확실해요. 대세 하락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고부동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거는 못 넘어가요. 어떤 경우라도 100% 장담은 있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99% 장담합니다. 절대로 올해 저 라인 못 넘어갑니다. 저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한국 증시는 이미 디커플링입니다. 제가 누차 설명해드렸지만 중국은 어떻습니까? 지난 12월 저점 대비 30% 이상 올라갔어요. 12월 말. 그럼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말 1월 초에 2000선 전후였었잖아요. 그럼 30% 올라가면 몇 포인트 돼야 되죠? 2600이에요. 근데 고작 지금 2200에서 왔다 갔다 해요. 10% 올라가서 여기서 조금 더 갈까 말까 그러고 있어요. 이것만 해도 엄청난 차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1월에 고점 찍고 10월에 또 갱신하고 지금은 작년 10월에 고점하고 정말 몇 퍼센트 차이가 안 나요. 한국 자체가 이미 엄청나게 소외당하고 있다는 거죠. 엄청나게. 그래서 저는 그 생각합니다. 어차피 작년 1월 하순에 고점 찍고 나서 제가 작년 2월 초에 이때 얘기했었잖아요. 이때 코스피 대세 하락이라고. 이거는 뭐 저는 확고부동합니다. 절대로 이거 갈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이 이토록 강한데 중국이 반등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도 한국은 겨우 여기에요, 지금. 그럼 그들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이 구간은 이거는 비정상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 구간은요. 저는 이건 뭐 100% 확실합니다. 이건 비정상으로 올라간 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조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또 올라오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기 시장은 제가 장담 못하겠어요. 2200이 먼저 깨질지 아니면 2240이 먼저 돌파될지 이건 저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포인트가 뭐냐. 여기서 결국 2200 깨지면 급락 나오는 거고요. 2240 올라간다 한들 살짝 더 올라갔다가 말지 이게 계속 올라가서 뚫어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럼 제가 해외 증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차피 보여드리는 거 해외 증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이미 뭐 알고 있는 분들은 알지만 이제 모르는 분들 이제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보세요. 이게 이제 다우존스입니다. 자, 다우존스는 작년 1월 초에 고점 찍었 1월 하순이죠. 네, 1월 말에 고점 찍고 10월 초에 갱신했어요. 현재 여기에요. 뭐 별 차이가 없어요. 거의 다중고점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다중고점. 사실 다중고점이 무서운 거거든요. 외고점보다 다중고점이 훨씬 무서운 거예요. 빠질 때 무섭게 빠진다고요.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 연초보다 30% 이상 올라왔어요. 이건 뭐 객관적인 데이터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작년 1월 하순에 고점 찍고 밀렸다가 나름 엄청 올라왔어요. 저점에 30% 올라왔습니다. 무려 30% 넘게. 그리고 미국은 자, 보시다시피 어때요? 거의 다중고점에 가깝습니다. 이번에 한국 볼까요? 이렇다니까요. 보세요, 한번. 자, 만약에 작년에 이제 1월 하순에 고점이었는데, 만약에 지금 한국이 미국하고 연동됐다, 그러면 최소한 2550선 정도 가 있어야 돼요. 미국하고 연동되면. 자, 중국하고 연동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2600 가 있어야 돼요, 지금요. 반등 퍼센트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힘겹게 올라오는 게 여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이 나름대로 센데도 우리나라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들 국가가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역전쟁과 관련돼서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무역전쟁은 절대로 한 번에 안 끝납니다. 계속 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대통령이 트럼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이익에 우선한 사람이에요. 가치보다 이익이에요. 가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약속, 신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익은 뭐냐? 말 그대로 돈이에요. 이렇게 봤다가 협상했는데 만족 못한다. 또 뒤집을 사람이에요. 트럼프는 그런 것도 남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이제 그걸 말씀드린다 그러면 얻는 게 있고 잃는 게 있겠죠. 만약에 정말로 이제 제대로 협상이 된다고 해도 중국은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있어요. 뭐가 단점이 있냐? 객관적으로 문서상으로 자기네들의 그 무역 흑자 이익이 확 줄어들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장점은 뭐냐? 확실하게 자기네들이 무역에서 이제 유리한 입지에 오겠죠. 대신 당분간은 공격할 어떤 빌미가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은 협상 완전히 체결된 다음에 바로 공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거는 이러나 저러나 중국은 수출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럼 한국은 좋을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요. 미중 무역 협상 관련돼 갖고 미국 증시, 중국 증시 오를 때 뭐 한국 기대하는데 그건 우리나라는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사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나라는 손해예요. 왜? 중국이 수출이 줄면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이 중국이잖아요. 우리나라 무조건 타격이 있죠. 그들 국가에서 움직이는 거는 우리나라하고 별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되냐고요. 미국하고 중국 저렇게 좋은데. 그래서 그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세 하락은 여전해요. 다만 단기적으로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냐 마냐 이 포인트밖에 없다. 그리고 선물보다 상승 속도가 빠르다. 이건 뭐냐 설명드릴게요. 자, 선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선물 보시면요. 선물은 어제 고점이 289.15포인트였어요. 289.15. 오늘 선물 고점은 289.05. 자, 어제 고점을 돌파했나요? 못했나요? 못했어요. 0.10 차이지만 어쨌든 못했어요. 그리고 분봉을 보았을 때 이렇게 잘 가다가 막판에 이렇게 밀렸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피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이제 보시면요. 자, 좀 더 크게 보여드리면, 자, 어제 코스피 고점은 2217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고점은 2221이었어요. 자, 돌파가 됐나요? 안 됐나요? 됐어요. 어제 고점을 넘어갔어요. 근데 선물은 못 넘어갔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분명히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코스피 종합지수는 사실 뭐 코스피 200하고 거의 같아요. 종합은 시가총액 1위부터 꼴찌까지 다 합친 거고, 코스피 200은 시가총액 1위부터 200위까지 합친 건데, 사실 200위까지 하면 뭐 거의 85%가 넘으니까 거의 코스피 종합이나 코스피 200이나 똑같은데, 선물 지수라고 하는 것은 코스피 200 선물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게 연동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서, 아니 뭐 코스피는 겨우 4포인트 더 올라갔던 건데, 그리고 선물은 어제부터 0.10 덜 올라간 건데 그게 그렇게 대단하냐? 대단합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장세 자체는 정상은 아니다. 다만 단기는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은 추세는 확고부동하다. 그리고 단기는 2200선과 2240선 어느 쪽으로 먼저 움직였냐 이것만 보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화요일장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일 벌써 이제 수요일장인데요. 자, 학 과장님, 내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코스피는 상승 유지가 되면 어쨌든 뭐 장중이든 종가든 상승 유지가 되면 전고점 접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락하면 언제든지 급락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어쨌든 뭐 이게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이런 거 따지지 말고요. 조금 올라가면 오 이거 2월 고점까지 갈 거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내리면 이러다가 언제 갑자기 쏟아지냐 이걸 고심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쪽보다는 아래쪽이 단기적으로도 일단 확률이 높고요. 거시적인 시황으로 본다면 대세 하락은 여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언젠가 무지막지하게 빠질 겁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제 말이 맞다는 게 증명이 되니까
그 점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